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장소인 성막에서 만날 것을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 후 성막은 500년 만에 시내산에서 여리고성으로 기랏 여아림으로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을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의 준비를 통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는 500년 동안의 움직이는 성막 시대를 종결하고 천년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솔로몬은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어왔던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막대한 물자도 받습니다. 드디어 7년의 긴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온성 곧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 온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14일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송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 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내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에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에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돌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대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 밭을 담겠더라. 또 노소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노박귀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한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 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벽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술에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소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조기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금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두로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과 히람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과정 이야기 속에서 두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자 솔로몬이 그들에게 다윗의 오랜 꿈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광야 지대가 많아 나무가 별로 없었고 주로 농경과 축산 중심의 산업이었으므로 건축 기술 또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로는 백향목, 잣나무 등 좋은 나무들이 많아 건축하는 기술과 함께 국제 무역을 위해 배를 짓는 기술 또한 탁월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두로는 농산물을 수확할 경작지가 부족해 식량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두로 쪽에서도 이스라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두로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 국제 협약을 맺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두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 도시국가입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국가 중 하나로 직물과 염색산업 그리고 백향목 수출이 경제의 중심 요소였습니다. 이들은 BC 1000년부터 이후 1000년 동안 당시 세상 끝이라 여겼던 헤라클레스의 기둥, 오늘날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 항해를 감행하며 지중해를 호수 삼아 그 주변 지역의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들은 야간의 항해와 원양 항해를 처음 시도한 민족이었으며 오빌의 금을 가져와 무역을 벌인 민족이었습니다. 두로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튀니지 지역인 카르타고, 스페인 등 여러 식민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무역을 위해 이집트 문자를 변형시켜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문자가 이후 그리스를 거쳐 알파벳이 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가장 번성했던 BC 10세기 즈음의 두로 왕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히람입니다. 이때 국제무역과 해운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가장 번성했습니다. 이 두로 이야기는 다윗 솔로몬에 이어 에스겔로 이어집니다. 특히 번영기 때 두로에 대한 멸망 예언이 에스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로는 이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알렉산더는 길이 800m, 폭 60m의 방파제를 쌓아 7개월 동안 공격한 끝에 난공불락의 요새 두로를 함락시켰고 2천여 명 지도자의 목을 자르고 주민 3만 명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두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사이가 가장 좋았을 때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두로왕 히람의 협력과 도움으로 다윗성에 이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로로부터 자재를 수급합니다. 백향목과 잣나무 등의 목재는 레바논에서 육로로 이동 후 뗏목으로 바닷길을 이용하여 욥바에 도착한 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까지 가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500년 전 시내산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에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제작의 중요 책임자들이 되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년을 이어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도니람과 히람이 성전 건축의 중요 책임자들이 되어 헌신합니다. 특히 아도니람은 성전 건축의 총책임 감독이 됩니다. 아도니람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때까지 3대에 걸쳐 등용되는 인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은 총 18만 3,300명이었습니다. 두로의 레바논에서 일하는 사람은 3만 명으로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으로 파견되고 두 달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짐꾼은 연 인원 7만 명이었고 돌뜨는 사람은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감독 관리는 3,3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로 두로의 레바논의 것을 사용했지만 석자재는 이스라엘에서 조달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가 있어 그곳에서 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돌을 다루는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또한 돌을 다듬는 데에는 이 방면에 월등한 기술자들인 두로의 기술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힘을 더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 동명 이인인 노쇠 대장장이 히람은 성전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하여 데려온 노쇠 기술자였습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였습니다. 당시 노스는 이스라엘에서 구하기 힘든 값비싼 금속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람의 소바왕 하닷에셀에게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이 이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히람의 기술로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운 두 개의 놋기둥인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바다, 놋받침, 놋물두멍과 기타 여러 성전 기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공사는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성전의 외부 공사는 자재 준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모세 율법을 기반으로 철 연장 소리도 나지 않게 채석장이나 벌목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 와서 끼우기만 했습니다. 성전 외부 공사에 이은 내부 공사는 성전의 암벽, 지성소, 성소, 그룹들, 바닥, 안뜰 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 제단까지도 정성껏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 안뜰은 바깥뜰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전 바깥뜰은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등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성전의 외부와 내부 공사가 한창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칭찬과 함께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 건축을 넘어 그 이상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 그 마음에 따르는 행함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